네, 팜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네, 예. 엄청 갭상승 출발해서 사실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가 된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감에 따라서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밀 수출량이 밀로서는 30% 그리고 옥수수로는 19%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양국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모두 놓친 상태입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이 식량 수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이미 절대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들이 조금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기후 변화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조금 생기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식량난에 따라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이 수출에 대한 제재 흐름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공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금 이 견조한 곡물 수요 흐름은 계속 될 것 같고 또 타이트한 공급 우려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곡물 가격 상승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달 대비 12.6% 상승을 했습니다. 예. 96년 이후 최대치고요. 국내 생산물 관련 연구원에서도 국내 옥수수라든지 밀 가격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상품 거래소에서도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이 $8.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2년도 9월 이후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현재 리서치 업체들이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언급 중이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산업 흐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일 장에서도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곡물 관련주 쪽으로도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오늘 거래가 또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5연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팜스토리도 오늘까지 2연상이 됩니다. 네. 네. 이 종목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섹터들 보시면 모든 종목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게 투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섹터 자체가 아직 상황 자체가 유효하다면 기업 자체의 문제만 없다면 팜스토리가 그쵸. 조금 눌린다면 아직 탄력성이 조금 적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들도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팜스토리를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팜스토리가 배합사료 그리고 양돈, 양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은 사료 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외에는 육가공의 유통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자회사 이 에코호즈를 통해 가지고 옥수수라든지 콩과 귀리들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체 내수 시장에서 30%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코호즈의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업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수확 시기 그리고 공급 부족의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수확기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업황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앞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확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또 생산 감소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곡물 관련주들의 큰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비교적 낮거나 어려운 업황에서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